4월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도 적지 않은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로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워낙 상대 후보들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결정이 쉬웠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원희룡 후보와 명룡 대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또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명룡 대전이 이제 현실화가 된 것인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이제 계양구 을 주민들의 선택을 누가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양 을에 오시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단연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양 구민들 그리고 계양 을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지역에 와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선명한 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또 선명함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강점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는요. 그 지역 구민들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지역과 연고가 있느냐 또는 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선택하는 표심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뭔가 원희룡 전 장관과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대결 구도 이런 것보다는 과연 개항을 주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합을 겨루는 그런 또 선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이렇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단수공 공천을 받으면서 이번 총선의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명룡대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앞서 원희룡 후보가 지역 주민에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곳이 이재명 대표 전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이고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도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명룡보다는 원희대전, 원희룡, 이재명, 원희대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저는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걸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을 거예요. 4월 1일에도 이제 재판은 진행됩니다. 재판은.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이제 친문, 학살, 비명은 이제 학살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제 친 문재인, 이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항 갑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 최원식 변호사를 이제 공천했어요. 이분이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항 갑으로 왔는데 사법연수원 때 이재명 대표를 이제 프롤레타리아 정신 뭐 의식화 이런 데 교육시켰다 이런 데 기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성호 의원도 가장 영향을 준 분이 최원식이다. 이런 데 이야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여러 개항 갑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선전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 대표처럼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 단수 공천이 결정이 됐다고 이명백 위원장이 언급한 사람이요.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네. 지금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 해서 6선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네. 앞서 밀시 사천 논란으로 비명계 불출마 압박도 있었는데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죠. 일단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요. 정당의 어떤 내부의 중요한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어떤 공천을 또 단수 공천을 받는 경우 자체가 뭐 그렇게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이제 거대 정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중앙에서 또 그 중요한 당직이죠. 사무총장과 같은 당직을 맡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앙의 당의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본인의 지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당에서는 당의 또 중요한 당직을 맡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의 또 선거에 영향을 가지 않
않도록 배려해주는 기조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번에 단수공천을 받은 것 자체가 저는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워낙 또 강세를 갖고 계시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다 할 도전자가 없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시스템 공천 하에서 그 기준에 맞게 단수공천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맞았다라는 설명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사무총장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것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공천도 합리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의 시흥을 단수공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장동혁 이분은 이제 경선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경선도 안 하고 단수 받는 게 저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 그 진짜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그 삼선 시흥시장 김윤식 시장인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도 그냥 경선 안 하고 이제 컷오프시고 이번에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제가 볼 때 뭐 무슨 사유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에 옛날에 불복했다는 사유 같은데 근데 그 경선을 기회를 안 주고 이제 컷오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윤식 시장이 그래서 이제 탈당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습니다. 아마 이제 시흥을 해서요. 김윤식 전 삼선 시흥시장과 그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 아마 이제 빅매치가 시흥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아마 이 두 분이 다 시흥은 이제 재정구 의원 옛날에 그 재정구 빈민운동하던 이분들 타계 보좌관이나 이분들 밑에 있던 분들이에요. 아마 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이인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으로 갈아탔거든요. 김윤식 시장이. 아마 이제 저는 시흥을 해서 조정식 총장과 그 시장 간에 상당히 그 아주 예측불허의 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 결정은 어제 심야 최고위에서 그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홍 의원이 SNS에 앞서서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고 네.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단을 내릴 거로 보세요? 물론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발표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 또 홍영표 의원이 갖고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뭐 공천 잡음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당내에 남아주셔서 또 당의 어른으로서 여러 가지 당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어떤 거취에 대한 결단이 나오실지 또는 뭐 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실 우리가 잘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당장 탈당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의 결단보다는 당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리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오늘은요 SNS에 눈속임의 정치가 아닌 고든 정치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글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혼자가 아니라 뭔가 어떤 집단 행동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나오는 메시지만을 가지고서 뭐 다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음 주에 나올 어떤 선언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새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그 홍영표 의원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 지금 많은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 교류와 또 토론의 결말이 당을 떠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 내에서 당이 그 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 내에서 이런 갈등들을 봉합하고 단합을 위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 차원에서는 또 기대하고 또 그 부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예, 서정호 변호사께서는 홍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예상하세요? 먼저 근데 저는 박지원 의원도 공천 기회를 주고요. 정동영도 주습니다. 근데 홍영표 의원만 이게 굳이 컷오프 시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아마 홍영표도 모를 거예요. 누구도 모를 거예요. 왜 컷오프 시기 있는지. 아마 이제 짐작하기로는 이분이 그 친문 좌장입니다. 친명 좌장은 정성호. 그다음에 친문재인, 친문 좌장은 홍영표다. 임종석 실장은 이제 그 친문의 황태자고 배지 중에서 좌장은 이제 그 홍영표다. 그렇다면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친 문을 학살하는 그거 외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왜?
박지원, 정동영은 주거든요. 근데 물갈이로도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서 저는 홍영표 의원이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은 탈당을 끌어지는 예상이에요. 탈당을. 탈당할 그리고 것이다. 이제 그 공천 학살당한 친문들, 의원들은 이제 규합을 하겠죠. 규합을 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민주연대나 무소속 연대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이낙연 신당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로 갈 수도 있고 아마 이제 고민 끝에 아마 집단적으로 이제 그 탈당해서 명예회복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어제 심야 최고위에서는요 컷오프 재고를 요구한 임 전 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 전 실장이 이거를 이 대표의 속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도부가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조석 전 실장이 지금 재고 요청을 했지만 예. 그 재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실제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천을 관리하시는 모든 이제 실무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런 공천을 사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지역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구 자체가 254개가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많은 또 공천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갈등이라면 갈등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공천 신청자인 그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만 뭐 특별하게 다루거나 뭐 기준을 달리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전국 단위를 그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그 기준이라든지 또 공천을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시스템 공천 자체가 또 흔들리게 되는 그런 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워왔던 기조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뭐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개인적인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임종석 전 실장님도 당에 남아주셔서 당에서 뭔가 이 부분을 개선하고 함께 단합해서 이번 총선을 결국에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많은 당내 구성원들의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 과정에서, 특히 혁신 공천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뜻하지 않게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단합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서 단합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임종석 실장은 이제 홍영표 의원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은 이제 꿈이 배지가 아닙니다. 꿈은 이제 당권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대권까지 꿈을 꾸는 분이에요. 따라서 임종석 실장은 탈당보다는 당에 남아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와해시킨다.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투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3단계 전략이라고 제가 그 측근한테 들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투쟁하느냐. 1단계는요. 3월 중순쯤에 공천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의 여론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 이길 수 있겠나? 지금 이게 지지율이 예전에 비해서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따라서 이제 이재명 얼굴로는 선거 어렵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후보자들 사이에 형성되면 그때 이재명 체제를 바꾸자 그리고 이게 비대위나 선대위 체제로 가자 이게 1단계 쿠데타고 그다음에 두 번째 2단계는 총선 직후 총선 직후에 민주당이 총선에 패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이제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때 끌어내리면 임종석 실장이 내가 대안이다. 이렇게 2단계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돼가 최종적으로는 8월 달이죠. 원래 8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때 이번에 공천 학살을 당한 친문들 다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패배한 패장병들 다 이렇게 끌어모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세가 더 크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당에 남아서 최대한에게 이재명 체제를 끌어내리고 본인이 당권과 그다음에 대권까지 아마 싸우지 않을까. 따라서 탈당은 없다. 계속 그냥 성동감에서 선거운동하면서 투쟁하는 거예요. 예. 장현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도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고 또 임 전 실장도 선거 유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당을 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2시간 전쯤에는 국민의힘 공천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영남권 세 곳, 그러니까 부산 동래, 대구 중남구, 경북 포항남 울릉의 결선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모두 현역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아마 이제 대구 중랑구요. 여기는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이제 그 많은 활동을 또 이제 고생도 하고요. 오래 전부터 이제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상당히 표밭을 갈고 닦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역을 꺾은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이분도 젊은 청년이에요. 도태우 변호사가. 따라서 이제 무조건 이제 청년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자룡 변호사나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도태우 변호사처럼 이제는 이제 그 인지도가 아주 높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 최한 몇 년 동안 그냥 이제 그 표밭을 일구야만 이게 그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두세 달 대통령실 근무 경력으로 잠깐 내려가서는 현역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에 의미가 있다. 구자룡 장해찬과 더불어서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포항 남울릉은 춘추관장했던 이상휘 이분이 그 라디오 진행도 하고요. 많이 그 방송도 연합뉴스에서도 패널로서 방송을 많이 했죠. 예. 이분이 아마 이제 김병욱 최고위원 이분은 이제 여러 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승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동네 이거는 이제 원래 리턴 매치입니다. 4년 전에도 서지영 국장하고요. 지금 이제 김희곤 현역이 그때도 이게 박빙이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아마 서지영 국장이 상당히 그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서류 관계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합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의 3차 경선에서는 두 현역 의원이 각각 승리를 해서 이번에도 현역 불패 기조가 이어질까 주목이 됐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물갈이 많이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 가장 쉽게 혁신이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인물 교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뭐 이른바 현역 불패의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뒤집어 말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었던 공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온 공천 과정에서는 영남 의원의 3명이 탈락을 하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치가 시속 게임이고 또 상대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뭐 이른바 시끄러운 공천 갈등들이 있는데 그 공천의 갈등들의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결국 현역 의원들에게도 현역 프리미엄 없이 국민의 혁신 요구에 부응하라는 그런 주문이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많은 날카로운 칸날을 들이댈수록 당연히 공천 과정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은 세 명의 의원이 이제 탈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앞으로 남은 공천에서도 또 다른 어떤 현역 물갈이들이 계속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당이 공천에서 더 혁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늘 발표에서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 취소가 확정이 된 점도 눈에 띕니다. 원래 고향 정에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류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검찰에서 아직 결론을 안 내려준 거예요. 검찰에서 이제 그 무혐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기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1년이 다 돼 가는데 판단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뭐 이철규 의원은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제 판단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한 점이 의혹도 없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 격론이 좀 벌어졌던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아마 이제 취소가 되고요. 그 지역은 이제 그 김용태 이분이 옛날에 양천을에서 국회를 했죠. 양천을에서 옛날에 이재호 계입니다. 상당히 그 젊은 혁신 운동을 주도했던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가 높은 분입니다. 우리 그 천하 용인할 때 김용태 의원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이분은 이제 양천을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아마 재선인가 지금 삼선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김연아 의원을 취소하고 그 지역에 김용태 이분을 이제 투입해 가지고 좀 조기의 논란을 종식하고 일산 상당히 고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진급을 투여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단수공천 보류를 한 것에 좀 민주당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 단수공천 취소가 확정이 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뭐 서 변호사님이 배경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과정을 두고 그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파워게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관위원 중에 한 분이신 이철규 의원이 뭐 이른바 이제 친윤계 의원으로 꼽히시는 분인데 그분과 또 비대위 지도부 간에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파워게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물론 나오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김연아 의원의 전 의원의 단수공손이 취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의 어떤 결정이 좀 더 앞서는 결과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의혹들도 있었고 또 수사 중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됐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뭐 수사 중인 의원들 중에서는 뭐 때로는 컷오프가 되시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은 측면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또 관심이요.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전략 공천이 된 하남 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하남에 친윤 이용 의원을 포함해서 11명이나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용 의원의 단수 공천 가능성을 두고 추 전 장관이 흡족해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워딩은 이제까지는 이게 매우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좀 이게 제가 전문을 다 찾아봐도 배경이나 좀 이게 두 가지 해석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흡족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은 이게 이용원을 단수공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묘한 이게 어감이 좀 잘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네. 이거는 이용원 의원은요 대통령의 윤 대통령의 가장 측근을 보면 돼요. 옛날에 수행실장하고 수행팀장하고요. 최근에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게 유일하게 아마 윤 대통령을 편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너무 윤 대통령의 측근을 단수로 하기도 그럼 이게 시스템 공천에 좀 부담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안 한다는 의미로 이게 흡족이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공천할 텐데 추미애 의원이 뭐 어떨지 이게 잘 표현이 저도 잘 납득이 안 돼요. 아마 이제 요거는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을 좀 배려한다면 단수 공천이나 이게 맞고 근데 또 시스템에 따라 한다면 그 이창근 위원장이 있어요. 4년 전에 그 놓아가지고 지역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을 갈지 단수 공천 할지 아마 이게 이것도 경론이 상당히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김도식 후보란 몇 명은 하남을로 옮겼어 이미. 원래 11명에서 가벌이 나눠졌잖아요. 예. 상당히 반씩 쪼개졌다 보면 돼요. 예, 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묘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서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항상 발언이 굉장히 강하고 또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참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는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의원을 단수 공천을 한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흡족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것이 뭐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뭐 해석의 여지는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 공천을 계속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 발언을 보면 좀 지도부라든지 비대위원장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결국 뭐 추미애 전 장관이 흡족해야 할지 모르겠다에 따라서 공천이 결정된다는 취지인지 저는 좀 아리송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시스템 공천대로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으면 될 것을 추미애 전 장관을 너무 의식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4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서 입당을 제안하고 또 총선에 출마할 걸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장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늦지 않은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김영주 의원하고 식사한 그 식당 있죠. 이게 이제 이상민 의원하고 식사한 식당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대전의 유성을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선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상민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죠. 저는 김영주 의원도 이제 그 당원들 대거 데리고 뭐 본인 말로 한 1,500명이 넘다니까 대거 데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 아마 이제 영등포 갑에 전략공천이 되지 않을까. 왜 이상민 의원도 이제 전략공천이 됐거든요. 거의 뭐 좀 똑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영주 의원의 그 탈당과 국민의힘의 입당은 무죄라고 봐요.
명분이 있다 봐요. 이걸 철새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게 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김영주 의원을 명예를 짓밟고 철저하게 버린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평가하면서 0점을 줍니까? 이거는 모욕입니다. 0점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평가할 때. 그러면 이게 당이 철저하게 김영주 의원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도 저는 뭐 충분히 탈당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올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한 네 분 정도 돼요. 바로 이제 이상민 의원, 그다음에 그 조광한 남양주평의 그 시장, 남양주시장, 그다음에 시흥시장 김윤식, 그리고 이제 김영주 부의장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적진에서 넘어온 장군들 있죠. 이분들이 전투를 잘해요. 우리 초안제에 보면 한신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한신 이분들이 항우 진영에 있다가 항우가 쓰질 않는 거예요. 능력자를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 진영으로 가가지고 총사령관으로 완전히 초안제 최고 영웅 아닙니까? 저는 이런 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버림받고 넘어온 네 분이 상당히 이번에 선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이 여당 후보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렇게 공개적으로 만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만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기 때문인데요. 글쎄요, 정치는 우리가 명분이라고 하는데 김영주 의원은 사실 민주당에서 4선까지 지내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되었 라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명분들에 뭐 동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탈당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명분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명분으로까지 확장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민주당 내부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탈당을 한 마당에 갑자기 빨간색 점퍼를 입고 같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바라보시는 지역 민심들도 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경할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조용하지만 감동이 없다. 인적 쇄신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에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와 국민 추천제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조용한 감동이 있다고 봅니다. 감동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감동적인 장면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논거를. 자, 첫째, 한동훈 위원장이 과실을 누리지 않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를 했어.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재명 대표 불출마할 수 있습니까? 방탄 때문에 뺏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인 거. 이게 첫째 저는 감동적인 장면이다. 두 번째, 바로 이 장제원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창업 공신이죠. 2인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측근들, 실세들 중에 누가 불출마했습니까? 전부 이게 반대 세력만 다 척결했지. 진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뭐 예를 들어 정청래 최고부터 누가 불출마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구자룡 변호사가 조수진을 꺾었습니다. 장해찬 최고는 30대예요. 근데 전복민 현역을 꺾었습니다. 오늘 도태우 변호사도 청년인데 꺾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민주당 이런 30대 이런 젊은 청년이 현역 이긴 예가 있습니까? 이게 감동이 없습니까? 제 눈에는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이 상당히 시스템에 따라 조용하지만 감동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감동이 있는 공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도 여쭙고요. 또 비례대표와 국민 추천제로 지금 제기되는 지적들을 좀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감동이 있는지 아닌지는 뭐 국민들 보시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군가는 또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누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아무런 감동도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혁신의 경쟁에 지금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누가 이 공천 과정에서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더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냐 이것이 저는 감동의 핵심 포인트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앞으로 뭐 비대위원 비례대표 후보나 국민추천제 카드를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보완을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혁신 경쟁에서 민주당에게 약간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또다시 명분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감동이나 또는 혁신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들고 특히 비례대표 후보로 보완해 나간다라고 하셨지만 그때 가면 이미 국민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혁신 공천이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국면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이제 그 자국에 그 뭐 인적 쇄신이 없다 신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도요 오늘도 이제 그 현역이 세 명 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 어느 당이 물갈이가 많이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현역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적 혁신이 각각 몇 프로인가 이거는 이제 공천이 끝나봐야 안다는 거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공천 4년 전에 국민의힘은 이제 그 우리 황교안 대표였죠. 그분 그때 43% 물갈이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28% 물갈이했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물갈이 많이 한다고 선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역구 공천은요 무조건 이게 강한 자를 공천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공천해야 이기는 겁니다. 신인이라고 무조건 공천하면 이깁니까? 본선에서? 저는 신인들 중에도 구자룡, 장해찬, 도태우처럼 오래 준비한 경쟁력 있는 분은 현역도 이기는 거죠. 따라서 신인이라고 무조건 공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기는 강한 신인을 공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례 부분은 이거는 이제 달라요. 지역구는 이기는 공천, 비례는 배려하는 공천. 이제 비례에서는 청년들 배려해야죠. 그다음에 호남도 배려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성들도 배려하고 장애자도 배려하고 정상적으로 지역구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런 뒤에 강한 자는 아니지만 꼭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분들을 비례로 모신다면 저는 그게 공천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지역구는 이기는 사람. 그다음 비례는 배려해서 우리 사회 소수자나 소외된 사람. 이렇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저를 공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금 공천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마지막에 확정되는 공천 명단을 보고 비교할 거라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당연히 그 마지막 확정된 명단을 보고 누가 더 혁신을 위해 그래서 더 시끄러웠었거나 이런 부분도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다소 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확정된 명단을 보고 국민들께 그동안 이렇게 민주당이 혁신 공천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단합의 시간이 와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단합해서 또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